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신이가 인생 강사를 꿈꾸게 된 거는 2019년도부터예요. 2019년도에 인생 강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유튜브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이제 신이한테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었고, 또 코로나도 터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그 2019년도에 또 비장한 각오를 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무엇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면에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가족을 돌봐야겠지요. 그러나 그건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면 물론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지극히 필요합니다. 주변의 격려도 필요하고요. 전 48년 동안 너무도 평범한 주부로, 직장인으로, 친구로,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성공자의 길로 들어서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많은 사회적 비난과 시기, 시선, 경쟁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때때로 혹자는 나를 정신 이상자라 부르고, 혹자는 나를 유토피아적 사고자라 하며, 혹자는 되지 않을 것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심한 자라 합니다. 그 누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역시도 반신반의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무언가의 도전을 위해, 성취를 위해, 목표를 위해, 꿈을 위해 목숨 걸어보고 올인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평범한 가장으로 사는 것처럼 의미가 부여되는 일 아닐까요?